이제 마이크 잘 들릴 겁니다. 마이크 이거 여기다 넣어서 마이크. 오빠 달려. 고고씽. 좋았어요. 나이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확실히 좋네요. 한 5초 정도 딜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말하는 것보다 한 4, 5초. 이거를 들고 말을 한다. 아, 노래 한곡 뽑아볼까? 좋아. 뺨. 1920, 1080 아닌가? 왜 화면이 왜 이러지? 잠깐만요. 풀화면이 아니네? 때문에 그런가? 이게 풀 화면이 아닌 이유가 뭐지? 화면 비율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건데, 화면 비율? 그 화면이 전체 화면이 안 나오냐? 아이패드라 그런지 뭔지 모르지만 방송 설정에서 1920, 1080 해상도는 했거든요. 아마 이게 1920, 1080으로 하긴 했는데, 그치? 아, 배치? 크기에서 뭐냐? 아, 크기구나. 아, 이거구나. 뭔지 알것 같아. 응? 못하는 거야? 아,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이게 화면 배치가 달라지는구만. 화면 배치가 달라지는 거야. 그치, 배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근데 그죠? 달라지는 게 진짜 달라지죠? 카메라하고 비디오 인풋 오디오 장치 기본
아, 반갑습니다. 그치, 이게 뭐 프리셋 14, 메모리, 사용량, 네트워크 상대총, 회피 성량 27. 들어와, 들어와. 춤 한번 춰볼까요? 치워야겠네요. 방금 치워. 저방 안에 방 구십대고. 캠으로 하면 확실히 좋네. 캠으로 하니까 확실히 좋네. 여러분, 아, 오늘 머리 감아야지. 이따가 저녁 6시 반에는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저녁 6시 반, 여기서 하면 6시에는 끝나겠네요, 방송이 모든 게. 잠깐만요, 이게 장면 2에서는 그 캡처 기능이 되는 것 잠깐만, 장면 1. 그렇지. 장면 1은 이건데, 장면 1과 2를 어떻게 합치? 이거, 에이, 이거 보면, 장면 관리에서 이걸로 알고 있는데?
왜 URL은 뭐야? 다이렉트 방송 뭐지? 못하는 거야. 신기하네. 신기하네. 데코어트 상태 좋음. 메모리 370, 347, 프리샷 27. 거의 30% 넘진 않아요. 지금 장면 관리에서 USB 다이렉트 방송 아니고 장면 관리에서 추가로 들어가면 게임하면 뭐지? 게임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게임을 어떻게 선택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네. 배치하는 게. 배치가 이런 식으로 되긴 되는데, 게임이 아니고 뭐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게임을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게임을 어떻게 선택한다고? 뭐 빼겠네. 게임을 어떻게 선택한다는 거지? 그쵸, 일단은 영상 조작 말고 부가 기능 역시 장면 관리에서 지금 추가 외부 장치가 또 있나? 만약 캠이 두 개라고 하면 외부 장치 없음. 피시 카메라. 지금 추가해서 외부 장치라고 했지. 외부 장치 없음이거든. 비대 장치 설정도 없고. PC 카메라도 없거든. 배치 자체도. 그럼 이건 빼야 돼. 이것도 아니야. 추가. 이미지도 아니지. 자막. 이런 식으로 중계가 가능하네. 중계가 가능하다는 거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네. 오, 이러면서 배우는구나. 오호. 아, 한번 해봐야겠다. 지금 어딨어? 좋아. 좋아. 저의 이름은 셜록 홈스. 잠깐만. 지금 뭐야? 아까 뭐 방송 뭐 어떻게 된 거지? 게임 방송 있었니?
방송 열기 다이렉트 방송 중계가 가능하네? 몰랐는데? 중계 가능 예정이네. 스포츠 없나? 발리스틱스 승부수? 자 우드에 왜냐면 우드입니다. 우드에 지금 광풍이 빠졌어요. 광풍 없고 조금 전에 광풍 빠진 것 때문에 지금 과감하게 근데 자폭은 있어요. 근데 자폭 우드에,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갑니다. 가로씨가 펀드 들어가거든요. 야 BT 완전히 개코팀이에요. 확실히 눈치 빨라요. 너무 빨라요. 역시 오고 무조건 네, 달려들어요. 네 무조건 들어가요. 야 보면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광풍이 빠진 걸 이용해서 들어간 건데. 네. 사실 주 무기는 자폭이에요. 그렇죠. 네, 디바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니까 바로 또 빠져주는 모습이었고. 네. 지금 유리하거든요. 근데 유리한데 이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못 들어요, 별로. 그렇죠. 네. 이기고 있는데 지는 치고 있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지금 그러면서도 팽팽한 느낌이 있어서 1세트에 경기 결과 때문인지 몰라도 네. 롤20의 이런 뭐 진짜 끝까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리스틱스가 한국 리그에서 보여줬던 압박하면서 천천히 사람을 질식시킨 느낌을 네. 롤20도 똑같이 지금 발리스틱한테 하니까 발리스틱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고생은 하고 있고 정원 선수 도격병 너무 세요.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조금 전에 레오릭은요 액트 1 노멀 네. 레오릭 이렇게 다가가는데요. 네. 자 입금하고 있습니다 롤20. 그리고 지금 감속의 몰 독주가 안 들어갔어요. 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자 수호이 들어왔고 수호이 전부 네 자신한테 써야죠. 이거 쿨다운 정말 길거든요. 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승인 선데 자폭 들어갑니다. 아 무서워 자폭 들어가요. 이거 던지면은 네 잡 이거 반대쪽으로 던졌네요. 와 데미지는 많이 들어갔어요. 자, 이 자폭 한 방 한 방이 지금 발리스틱스한테는 지금 위기고 무서워요. 그냥 막 던져요, 그냥. 그렇죠. 가로씨가 확실히 조금씩 저렇게 조금씩이라서 저렇게 던져주면서 맞던 안 맞던 예. 압박을 해야 되거든요. 다행인 것은 지금 선상의 보호막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투신으로 살아나고요. 됐어요. 이거 됐어요. 발리스틱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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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레이가 지금 수업 잘 나왔어. 와, 이거 용감이 됐습니다. 용이 내가 된다. 야, 이 이런 타이밍 만들어준 진짜 SD가 잘 참다가 네. 자, 한 번씩 터뜨려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한 방으로 해서 레벨 20까지 참은 거였거든요. 발리는요 아, 20레벨 찍었죠. 바로 네. 여기서 이제는 우두머리 확실히 이제 풀렸어요. 20 찍고 나면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죠. 자 이제 뭐 뒤 볼 거 없습니다. 발리스틱스는 바로 이제 우두 가고 이제 다시 한번 공격 가겠죠. 이거는 시종을 먼저 불러내서 네. 기회라고 생각하는 타이밍.